아니,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상품 하나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6월 13일 날,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바로 당신이 대상포진 대상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50세 이상 성인 98%가 대상포진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빅데이터로 나와 있어 있는데요. 21년 기준 한해 환자 수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치에 의하면 72만 2,257명이라는 사실.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높은 데이터 수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약65% 이상이 50대 이상이고요. 약60%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6월 13일 날 면역 질환 플랜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진단 시 200만 원 진단금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100만 원, 그리고 한증으로 진단 시에는 무려 500만 원. 거기다가 응급 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가 300만 원 지급이 가능하시고요. 특정 자가 면역 치료 진단비가 100만 원 진단비가 나온다는 사실. 상해사망 후유장애 20%부터 100%가 무려 1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요로결석 진단비가 100만 원, 통풍 진단비가 50만 원, 주요 바이러스 진단비가 2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특정 귀 어지럼증, 돌발성, 난청 진단비가 1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4대 신경계통 진단비가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2대 중추신경 안면 마비로 인해서 5만 원, 100만 원, 50만 원까지 상해 사망 시에는 5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남성, 여성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단돈 2만 원, 3만 원 아니에요. 단돈 만 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년 날 20년 만기 일반 그리고 나비 미적용으로 저 보호망에 설계를 해드렸고요. 단돈 만 원으로 대상포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실수 있게 만 원의 행복 준비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 대상포진 진단비 진단 시에 무려 200만 원 진단금이 나오는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